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 오늘의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6.15 남청위원회 이창국 상임 대표님, 더불어민주당 이용규 의원님, 전국 농민회 총명회 김영호 의장님, 양계노총 전 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책 127회 노동자의 날, 5.17 노동자를 맞이하여 남북 노동자 3단체가 개최하는 2017년 5.17 노동자 기념식 및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 결성식을 힘찬 박수로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양대노총위원장이자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장의 대사 순서입니다. 먼저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의 대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우리 노동자들 정말 130년 전에 하루 8시간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이 있었고 그로부터 4년 뒤에 노동절이 만들어졌죠.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월 1일 노동절 127도를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지금 이 시각 평양에서 함께하고 계신 조선직업총동맹중앙위원회 주영길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성원께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된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민문화공전의 정성을 다한 환영만찬도, 주영길 위원장의 힘찬 인사말도 아직 생생합니다. 만나야 통일이다. 노동자가 앞장서서 통일을 이루자던 5월 1일 능라도 경기장 10만의 구호는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노동자의 기본은 약속을 지킨다입니다. 2015년 남과 북의 노동자는 제2회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를 반드시 서울에서 성사지키는 지키자는 약속을 했습니다.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도 8년 만에 대규모 민간 연대교류인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열어냈던 그 기계처럼 2017년 서울대회를 반드시 성사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우리는 제2회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를 반드시 성사하여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우리 노동자의 손으로 열어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성사의 주춧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올해 우리의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전민족대회 성사입니다. 전민족대회는 남북 해외 7천만 개례가 공의 합의한 약속이자 남북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전민족대회는 당국을 포괄한 각 계층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재확인하고 제2의 6.15 시대를 열어내자는 결의의 장입니다. 또한 이를 위한 남북 해외 공동의 실천과제를 합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를 힘있게 결성하고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모든 실천과 투쟁에 노동자답게 앞장서겠다는 결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남북노동자 3단체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은 전민족대회 성사에 복무할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등 각 부문과의 연대와 공동실천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노동자답게 결의하고 노동자답게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매우 복잡한 시기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결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노동자의 결심으로 오늘의 불확실한 정세를 돌파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연대 인사를 드리며 언제나 든든한 민족의 마다들답게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근혜 없는 봄 노동절을 맞이했습니다.
촛불 민심이 사라지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오히려 권력 다툼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사드가 성주에 반입시켜놓고 10억불 비용까지 감당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대선 주자라면은 마땅히 그 어디보다도 성주 달려가서 주권과 안보가 무너지고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나 좀 아쉽습니다. 예, 민주노총 대사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70년간 조국의 분단과 북미 간 군사적 대결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수차례 전쟁 위기를 경험하였고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오랜 분단과 전쟁 체제로 인해 오늘날 전쟁 위기는 더욱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대결의 양상도 핵 선제 타격이라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평화는 생존이며 최고의 안보는 평화이다. 전쟁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유일한 길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역사는 우리에게 평화냐 전쟁이냐 공전이냐 공멸이냐를 선택할 것을 엄중히 묻고 있다. 대결과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남북 해외 우리 민족 구성원은 역사의 미래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만나야 한다. 또한 분단으로 인해 우리가 당해온 고통의 세월은 이로 말할 수 없다. 분단 이데올로기에 눌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꽃피지 못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인 노동자 민중은 소수의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탄압받아 왔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허울 앞에 군사주권, 경제주권, 정치주권, 국민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당해왔다. 많은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이번 미국의 사드 도둑 반입은 지금까지 한미관계의 예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치욕적인 폭거였다. 이 땅의 정치 위정자들은 안보와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국가주권을 포기하고 노동자 민중들을 종북으로 매도하며 탄압하고 있다. 오늘 남북의 노동자들은 전민족대의 성사를 위한 역사적인 투쟁을 가장 먼저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비록 한 자리에 모여 전민족대의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의 결성식을 함께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평양에서 남측의 노동자들과 같은 결심으로 북측 노동자들이 결성식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다. 전민족대의 성사자라는 남북노동자들의 외침은 오늘부터 남북, 해외,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오늘부터 결성된 남북노동자 공동준비회는 전민족대의 성사를 위해 7월 초 남북노동자 대표자 회의와 8월에 지음한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우선적으로 성사해야 한다.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차단된 교류사업을 완전히 회복하고 6.15 14공동선정신 이행으로 6.15, 8.15 민족공동행사 성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남북 화해와 만남의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민족대의 성사의 결정적 계기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우리 노동자들은 6.15 14정신 이행의 선봉장, 남북교류 사업의 돌파자가 되어 전민족대의 성사와 조국의 평화 통일, 새로운 미래를 여는 역사적 소망이 우리 노동자 어깨 위에 있음을 잊지 말고 기쁘게 달려나가자. 2017년 5월 1일 전국민주노동자합 총연맹 감사합니다. 한국노동자합 총연맹, 전국민주노동자합 총연맹 앞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 5.1절을 맞으며 귀 단체들과 남녘의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5.1절은 우리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을 상징하고 자주적 존엄과 기상을 과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바로 이날에 북과 남의 우리 노동자들은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 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 북남노동자단체 준비위원회의 결성을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게 됩니다. 전민족대회 북남노동자단체 준비위원회의 결성은 민족의 맏아들, 자주통일의 기관차답게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려는 우리 노동자들의 드높은 기상과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내외의 열렬한 지지와 성원 속에 전민족 대회장을 향해 우리 노동자들이 내디딘 오늘의 힘찬 발걸음은 이제 각계각층과 거세찬 대화를 이루고 역사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장엄한 경륜가 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이며 창조자인 우리 노동자들이 떨쳐나설 때 두려울 것도 못해낼 것도 없습니다. 노동으로 단련되고 억세어진 강철의 무쇠주먹으로 역사의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장벽을 허물어버립시다. 민족 자주, 민족 대단합의 기치 아래 굳게 뭉쳐 동족 대결과 전쟁의 근원을 말끔히 가셔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제2의 6.15 통일 시대를 기어이 열어나아갑시다. 전 세계 근로자들의 국제적 명절 5.1절을 맞이하는 남녘의 노동자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동포애적 인사를 보냅니다.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주최 106년 5월 1일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공동준비위원회 발족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또 앞으로 큰 과제를 안게 된 한국노총, 민주노총의 현 전직 위원장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협상을 거론하였습니다. 군사적 압박이나 경제 제재는 결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더는 외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 탄생한 새로운 정부 또한 올해의 분단의 적폐를 넘어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이니 주적이니 하는 상식 이하의 논쟁은 뒤로 하고 평화통일의 동반자로서 한 단계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되어온 남북 간 대결을 청산하고 민간 교류의 물꼬를 터서 끊어진 남과 북을 이어내야 합니다. 여러 민족 공동 행사들은 물론 사회단체 대표들과 정치인 당국자까지 함께하는 전민족 대회 성사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환을 여는 큰 계기점이 될 것입니다. 전민족 대회 성사를 위해 노동자들이 먼저 앞장서 길을 열어간다면 각계 실천을 북돋고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에 남북노동자 대표자 회의와 8월에 노동자 축구대회 또는 전민족 대회 성사적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금년 5.1 노동절을 통해서 노동절 기념하는 석상에서 전민족 대회 노동자 준비위원회를 결성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조국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장정에 노동자가 앞에 우뚝 서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식하시면서 큰 용기와 그리고 지혜를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반드시 전민족 대회를 성사하여 남북관계 발전의 대전환을 우리의 손으로 안아옵시다. 그 길에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발족을 중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농민의 총연맹의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여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기념식을 개최하고 전민족대의 성사를 위한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는 촛불 항쟁을 한 차원 높게 이끌어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박근혜를 구속하고 민주화의 봄이 왔지만 미국 놈들은 민중을 짓밟고 우리 땅에 사드를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미국 놈들이 한 개 지방도시보다도 못하지 않습니까? 19세기 말 외세의 갈기갈기 찍혀진 것처럼 미국, 중국 등 강대국에 의해 우리의 주권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외세에 의해 분열된 남과 북을 하루속히 통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촛불 항쟁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민족과 노동자에게 희망을 주는 자리입니다. 이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몰고 가는 통일기관차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들의 선봉적 활동에 농민들도 곧바로 함께하겠습니다. 15년 동안 지속된 통일경작사업을 확대하고 이 힘으로 남북농민 추수 한마당을 개최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 농민의 거센 통일 물결에 모든 국민이 함께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평화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의는 반드시 성사됩니다. 외세를 몰아내고 조국이 통일되는 역사적 대사변이 우리 힘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 통일의 주체인 노동자 여러분, 전국 농민들의 마음을 모아 뜨겁게 전해드립니다. 127주년 노동절과 남북공동준비위원회의 결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성경 말씀 기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 문제, 통일 문제는 6.15 이후에 한때 잠깐 반짝이었다가 너무 암흑 속에 있습니다. 정치권들의 문제죠. 저도 이 안에 몸을 담고 있지만 너무 부끄럽고 작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민족 문제가 이렇게 중단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또 한 번의 희망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져봐도 될까 하는 것, 그런 생각 갖는 것마저도 두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남측 문제나 북측 문제, 우리 민중들의 입장은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런 민중들의 요구와 희망이 갇혀서 보호 속에서 본물이 많이 고여, 가득 고여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본물을 터트려주는 계기가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남과 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게 우선 첫 번째 길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 전민족 대회가 진짜 성공적으로 본물을 터트려주고 남북의 모든 부문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히지 않는 영원한 그 민족의 숙제와 염원으로 가져야 된다 하는 이런 부분에서 전민족 대회의 의미는 매우 크다고 보고요. 다시 그때와 같은 6.15와 같은 그런 시절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저희들에게는 참 대단히 여러 가지로 중요한 날이죠. 또 137차 만국의 노동자여 함께하자라는 노동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행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자의 삶, 또 지난번 겨울 내내 광화문과 종로 거리를 밝혔던 그 촛불들, 혁명과 같은 그 거대한 물결의 그 바람,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밑에 깔려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조국의 통일,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세계가 평화롭게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함께하고 다지는 것,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함께했던 모든 분들의 의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북관계는 그런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속에 파묻혀서 마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뭔가 어색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까지 받도록 만들어져 있는 이런 현실, 너무 안타깝고 또 너무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남북 간의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또 앞장서고 또 통일을 염원하는 많은 어르신네들, 또 그동안 애써오시던 많은 분들이 함께 나서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우리의 가장 절실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남과 북이 함께 의논하고 또 꾸준히 노력하고 해서 오늘 이런 결실을 잇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민주노총을 대표해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금 감옥에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다들 바빠 계십니다. 지도위원회 한 사람으로, 전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 또 민주노총도 통일을 염원하고 함께 노동자가 손잡고 또 끝까지 우리가 그걸 통해서 조국의 통일을 이루고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길에 늘 앞장서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따로 있겠습니까? 힘을 모아서 이번 일 정말 잘 성사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내용이 바로 그 첫 번째 손가락이 이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당당하게 확실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민주노총도 저도 또 함께하는 노동자들 모두 함께 열심히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통일 사업에 대해서는 양노총 실무자들이 워낙 잘하기 때문에 기도할 게 사실 없습니다. 네, 오늘 127돌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남북 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 개석식을 하게 될 때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창복 우리 여장님, 또 이규재 여장님 비롯한 우리 통일에 헌신하는 어르신들께서 대거 참석하셨거든요. 우리 동지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능라도에서 2년 전에
10만 명의 북한 동포들이 그 열광 속에서 축하들께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신성철 전 위원장하고 같이 응답을 다녀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정권의 비협조로 인해서 거기에 저희들도 준비를 못했죠. 상암운동장에서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만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이번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겠다는 또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소 선배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통일에 대한 굉장히 그 열성적인 동지가 우리 민주노총 한상균 전 현 위원장입니다. 감옥에서 정말 고생을 하고 있는데 정권 바뀌면서 빨리 나와서 우리 함께 통일 사업에 같이 매진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제가 그 2003년도 3월 13일 날 남북 노동자 대표들이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조국 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 대표자 합의 사항이 뭐냐면 첫째,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서 자주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조국 통일은 군사적 위협이나 전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셋째, 조국 통일은 우리 민족끼리 대단결로 이룩해야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 마지막에 우리 민족의 역사는 통일의 역사로 도도히 흘러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이 거꾸로 가고 있고 열강들 욕심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정말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민족의 맏아들이라 그러죠. 우리 노동자들의 앞장서서 통일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민족대회에 남북 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 결성식에 참석하신 통일 원로 선생님들과 모든 애국자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국 반도의 정세가 미국의 횡포한 군사적 위협과 핵 공갈 책동으로 인해 날로 더 험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결의의 장엄한 통일 대진군의 선두에서 힘차게 싸우고 있는 남과 북의 전체 노동자들에게 굳은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국 반도의 정세는 민족사의 새로운 전환기를 열어나갈 중대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국 반도에 들여온 전쟁 위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해외 각계 각층이 굳게 손잡고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 자주 통일에 새 국면을 열어나갈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반동을 깨뜨린 촛불 항쟁의 힘은 자주와 통일의 바다로 흘러가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권 교체만이 아니라 쌓이고 쌓인 적폐를 청산하고 새 사회, 새 정치를 갈구하는 노동자 민중을 위해 사회 대개혁을 이루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회복을 넘어 70년 분단 적폐와 미국에 의한 예속의 악순환을 끊는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6.15 공동선언, 14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모든 민족 관계를 위험천만한 전쟁 대결 상태로 몰아간 반통일 민족 적대 세력을 몰아내고 6.15 민주정부를 세워 기필코 전민족 대회를 성사하여
자주 통일의 대통로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천만 촛불의 단합된 힘이 불의를 밀어내고 정의가 시작되는 봄을 안아왔다면 남과 북 해외의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은 평화를 안아오고 자주 통일의 새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 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을 소집하여 온 민족의 총의를 하나로 모아 나가자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 민족 대회가 성대히 개최된다면 온 결의의 통일 애국의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며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 통일, 민족 공동의 번영을 위한 일대 전환적 국면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 결성식을 통해 언제나 그러했듯이 전민족대회 성사를 위한 투쟁에서 남과 북의 노동자들이 가장 최선봉에 설 것을 결의합시다. 우리 모두 민족의 맏아들 자주통일의 기관차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깊이 자각하고 거적적 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전민족대회를 기필코 성사하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갑시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6일. 네, 오늘의 마지막 행사입니다. 전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 결선 선언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언문은 오늘 이 시각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으로 발표되며 북측은 모든 지역과 공장에서 진행하는 5.1절 기념 행사장에서 함께 발표됩니다. 민주노총 박성미 통일위원장과 강민노총 문영근 부위원장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단체 준비위원회 결성 선언문. 전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 명절인 5.1절 127돌에 남과 북의 전체 노동자들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준비위원회 결성식을 진행하였다.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의 결성은 온결의 총의를 모아 이 땅에서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 민족번영의 장엄한 세세들을 열어가는 데서 역사의 도서령이 될 전민족대회를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반드시 실천하려는 드높은 의지를 의지의 발행이다.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는 역사적인 7.4 공동성명 발표 45돌 14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 전민족대회를 성대히 개최하기 위한 활동을 제일 앞장서서 벌여나갈 것을 온결의 앞에서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힘차게 선언한다. 하나,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는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를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통일대회 회합으로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전민족대회는 남과 북, 해외의 8천만 민족성원 모두가 자주통일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제2의 6.15 시대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기 위한 전민족적인 대회합이다. 이것은 또한 지난 9년간 단절되었던 남북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고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비롯한 남북 합의들을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데서 나서는 제반 실천적 문제들을 협의하는 통일 대회합의 장이다. 이로부터 전민족 대회는 지난 시기 진행되어 온 민족 공동행사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남북 당국을 포함하여 각 정당, 단체들과 해내외의 각계각층 본토들이 참가하는 폭넓은 전민족적인 통일 대회합으로 성사되어야 한다. 전민족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는
광범한 각계각층 속에 전민족 대의 개최의 정당성과 역사적 의의를 깊이 심어주고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들과 인사들이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떨쳐나서도록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해내 각계각층과의 폭넓은 연대와 꾸준한 실천활동을 통하여 전민족 대회를 올해 반드시 성사시킴으로써 나라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이르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시대와 민족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전민족 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는 남북노동자 단체들 사이의 보다 적극적이며 대중적인 교류와 연대 활동을 통하여 전민족 대회 실현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올해 예견하고 있는 남북노동자 3단체의 모든 교류와 연대 활동을 전민족 대회를 성사시키는 대로 지향시켜 나갈 것이다. 당면하여 오늘 6월 남북노동자 3단체 대표 자회의를 개최하고 전민족 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비롯하여 올해 하반기에 남북노동자들의 통일운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지난 2007년 5.1절에 이어 10여 년 만에 남측이 서울에서 개최하려는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는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열기를 보조시키고 내외 반통일 세력의 대결 책동에 의해 막혀있는 남북 사이 왕래와 접촉을 재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우리는 8.15 71호를 맞으며 남북노동자 통일축구대회를 성내에 개최하여 전민족 대회 실현과 결의의 자유통일운동을 힘있게 주동해 나갈 것이다. 하나, 전민족 대회 남북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는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해외의 각계각층과 굳게 손잡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갈 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는 남북선언들을 부정하면서 남북관계를 불신과 대결로 돌려세우려는 온갖 반통일적, 반민족적, 민족적 대결 측동을 반대하는 완강한 투쟁을 벌려왔다. 그러나 김광산 관광의 출발에 이어 민족적 화해와 협력의 성지인 대성공업지구마저 전면 폐쇄되고 이 땅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군사적 긴장이 흐르고 있다. 현실은 민족 대단결 역량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내외 반통일 세력의 대결 측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며 완강한 실천활동을 전개해나가지 않는다면 온결에가 간과한 노력을 기울여 쌓아온 6.15의 고귀한 결실마저 지켜낼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 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지켜내는 힘도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맞서 나라의 평화를 지켜내는 힘도 지식의 능이 없도록 지속되고 있는 민족 분열을 극복하고 자주통일을 이룩하는 힘도 오로지 민족 대단결에 있다. 전민족 대 남북 노동자 공동준비위원회는 전민족 대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활동이 해내의 각계각층과의 연대연합을 도모하고 민족 대단결 역량을 더욱 튼튼히 장성하는 실천활동으로 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한 문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다름없는 모든 반통일적 행위들을 반대하여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그리하여 제2의 6.15 시대 통일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는 데서 노동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갈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동자는 민족의 맏아들이며 자주 통일의 기반체이다. 그 어떤 난관과 시련 앞에서도 주저하거나 흔들림 없이 우리 노동자들은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노동으로 관련되고 억세어진 우리 노동자들의 손으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 대회를 기어이 성사시켜 나갈 것이다. 2007년 5월 1일 조선직업투쟁동맹 구성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감사합니다. 전국 황교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전국 황교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등산을 마치겠습니다.